여러분 반갑습니다. 참전팀입니다. 가위가 개선돼서 출시가 된다. 쉬운 얘기가 아니죠. 보통 회사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. 왜냐하면 금형을 새로 파야 되는데 자본주의식으로 그거를 본전을 뽑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도를 보통 잘 하질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회사가 제스트죠.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들, 개선된 제품들이 빨리빨리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. 돈을 많이 벌려고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수정해서 나오는 그런 회사로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. 조명 왜 이래? 왜 갑자기 어두워져? 오늘은 정말 칭찬하고 싶은 가위가 출시가 됐습니다. 이 가위 굉장히 유명하죠? 뭐로 유명하죠? 맞아요. 예리함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. 체스코에서 나오는 CH-7S였죠. 이 가위로 밧줄 잘라오신 분 손. 맞아요. 싹 잘려요. 이게 씹힌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는 가위입니다. 그렇게 예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어려운 걸 얘는 해내요. 정말 잘 잘리거든요. 근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의 단점. 아 이게 너무 많아. 단점이 너무 많아. 이게 성능에 관련된 단점이 아니고 부가적인 단점이 너무 많았어요. 죄송합니다. 욕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단점, 잠금 부분이었죠. 이 부분은 악명 높았어요. 제가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가위를 4번을 바꿨습니다. 이 부분이 잘 부러지거든요. 이 부분이 부러지면 이게 열려버리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. 사용은 번거롭지 않죠. 보관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. 두 번째, 스프링 너무 잘 빠져. 이게 속이 좀 얕아요. 그래서 자 제가 빼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빼면 속이 얕기 때문에 이 부분에 스프링이 정말 금방 빠집니다. 스프링이 없어도 불편한 게 이 가위거든요. 이게 일반적인 모양의 다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점은 아니죠. 아쉬운 부분이었어요. 날 길이가 조금 짧아서 다목적용으로 쓰기에는 뭔가 모르게 아쉬웠어요. 이게 자르려고 하면 끝나. 네 번째도 아쉬운 부분이죠. 이 손잡이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. 뭐 손 보호하라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크게 의미 없는 이 부분. 물론 새끼손가락을 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을 주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 봐요.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앞에 이게 왜 남아 있는 거야 이게.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가 모두 개선해서 들어왔습니다. 이게 개선이라기보다 극복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정도로 제대로 들어왔어요.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체스코에서 나오는 CH-9S. 맞습니다. 9인치로 출시가 됐어요. 첫 번째, 그 이유가 뭘까요? 맞습니다. 날 부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. 50mm로 출시가 됐어요. 기본 제품이 30mm였거든요. 개선 제품은 50mm입니다. 거의 1.8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. 이렇게 되면 그 아쉬운 점이 개선이 된 거죠. 자를라 하는데 끝났던 그 부분. 두 번째로, 자, 박수 칠 준비 하셔야 됩니다. 잠금 부분 악명 굉장히 높았죠. 자, 열게 되면 열리죠? 뭐가 바뀌었나 싶죠? 똑같은 플라스틱 같은데? 아닙니다. 잠금 부분이 금속으로 바뀌었어요. 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 보이죠? 맞아요. 이 부분이 금속으로 바뀌어서 이제 부러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. 세 번째, 스프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스프링에 홈이 깊어졌어요.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 더 파고들게 설계가 됐습니다. 이렇게 되면 내가 손으로 빼지 않는 이상 스프링의 장력이 조금 줄어들게 되더라도 안에서 물고 있기 때문에 빠질 일이 많이 없는 거죠. 이렇게 스프링을 야 이게 이제 빼기도 힘들다. 어? 잠깐만 안 빠지는데요? 안 빼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면 안 빠지는 거죠. 마지막으로 손잡이 부분. 맞아요. 손가락 네 개가 모두 걸립니다. 최고의 힘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렇다고 이렇게만 쓸 수 있냐? 아니죠. 우리가 정밀 작업을 하게 되면 손가락이 거는 부분이 필요가 하죠. 이런 식으로 잡아야지 조금 쉽게 사각사각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착 부분이 원래는 한쪽은 금속이고 한쪽은 플라스틱이었거든요. 두 쪽 다 금속으로 바뀌었습니다. 전작은 안쪽에 파져있는 부분은 플라스틱이었죠. 근데 이번 제품은 아래쪽도 금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압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 부분은 뭐 보통 압착기를 많이 쓰시니까 이거는 뭐 한두 개 압착하시는 분들 말고는 크게 쓸 일이 없는 거죠. 요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이 가위를 제가 왜 즐겨 쓰는지 이제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게 뭘 잘라보면 알 수 있냐면 얇은 비닐봉지를 잘라보면 알 수가 있어요. 이게 엄청 얇은 비닐봉투거든요. 이거를 천천히 자르면 돼요. 빨리 자르면 안 씹히는 가위도 많거든요. 근데 천천히, 정말 천천히 이렇게 잘라도 안 씹혀요.
이렇게 보시면 전혀 안 씹히고 잘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빨리 잘라도 당연히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제가 보통 가위를 받게 되면 비닐 먼저 싹 잘라보거든요.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위 같은 경우가 만불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굵은 뭐 함석 같은 경우나 종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짝 떠 있어도 잘 잘려요. 근데 이런 얇은 비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떠 있잖아요. 씹힙니다. 집에 있는 가위를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. 실제로 이 가위가 외형을 바꾸기 전에 가장 먼저 신경을 쓴 부분이 날의 예리한 부분이었답니다. 7CS 같은 경우도 예리했지만 그거보다 날을 더 세워서 출시를 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대요. 이제 성능 실험을 안 해볼 수가 없죠. 요렇게 보시면 용접선입니다. 안에 실구리선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이거를 잘라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감탄밖에 안 나와요. 자, 보세요. 이런 식으로 자르면 이게 정말 예리하게 잘려요. 이렇게 보시면 씹힌 가닥이 정말 한 가닥도 없습니다. 일반 다목적 가위로 홀라선을 자르게 되면 선이 씹혀요. 이런 식으로 씹혀가지고 몇 가닥 이렇게 삐죽삐죽 나옵니다. 무조건 나와요. 근데 안 씹히죠. 제가 천천히 자르려고 잘랐잖아요. 그래도 안 씹히고 정말 잘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얇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실까봐 조금 더 굵은 것도 들고 왔어요. 요거도 자르게 되면 아, 이게 손맛이 어마어마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한 가닥도 안 씹힌 거를 볼 수가 있죠. 이게 자를 때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김밥 자르는 듯한 소리 만들어 보면 진짜 시원시원하게 잘리는 소리가 나지 않나요? 이 가위가 얼마나 예리하냐면 피복을 벗기려고 피복 돌리다가 안에 있는 선이 다치는 경우는 많을 만큼 그만큼 예리한 가위입니다. 그러면 피복이 많은 경우에는 어떨까? 당연히 잘 잘리죠. 피복이 많은 경우에는 더 잘 이게 힘이 안 들어갑니다. 더 잘 잘리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떨까? 당연히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. 그럼 구리선이 더 있으면 어떨까? 일단은 전선의 굵기 체감입니다. 제 엄지손가락만큼 굵은 거를 볼 수가 있죠. 당연히 잘 잘리죠. 안쪽에 있는 이 원형 부분의 한기를 조금 넘어서도 잘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날이 예리하기 때문에 철사는 요 뒤쪽으로 잘라야 되거든요. 구리경도 이 상의 부분은 여기 뒤로 잘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일반 철사 같은 경우에는 툭툭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죠. 왜냐하면 생활에서 철사를 자를 일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으면 반쪽짜리 가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. 날의 예리함과 날의 경도를 둘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철사만 자를 수 있냐? 아닙니다. 요게 지금 반생이거든요. 반생도 이렇게 잘려요. 이게 굉장히 굵은 철사잖아요. 반생도 들어만 가면 여기 안으로 들어만 가면 자를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렵게 잘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잘 잘려요. 이 부분 뭘 아시는 분들 계시긴 하던데 네가 악력이 센데 왜 자꾸 잘 잘리냐고 얘기하냐고. 근데 제가 악력이 세지 않는데? 하여튼 잘 잘린다는 얘기입니다. 마지막으로 PP로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엄청 얇은 선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이 로프잖아요. PP로프 잘라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씹힙니다. 잘랐다가 여러 번 막 지금 잘라야지 잘리는 게 이 PP로프인데 이거도 굉장히 잘 잘려요.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잘리면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. 이게 정말 잘 잘리는 거를 볼 수가 있죠. 서걱 잘리는 게 이게 신기할 정도로 잘 잘립니다. 원래는 몇 가닥이라도 씹혀야 되는 거거든요. 물론 얘도 몇 가닥 씹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. 몇 가닥 씹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씹혀도 요 정도 요 두 가닥 정도 정말 잘 잘리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예리하죠. 잘 잘립니다. 하지만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? 맞아요. 날 앞부분이 길어져서 조금 더 다목적성을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앞서서 비닐 자르는 거는 보여드렸고 중간에 뭐 종이나 그런 걸 자를 필요가 없을 거고 그렇다고 얘한테 막 항공가위급의 성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뭘 잘라봐야 될까요? 맞습니다. 함석 잘라봐야 되죠. 함석판 준비! 함석판을 자르게 되면
이런 느낌으로 잘립니다. 실제로 굉장히 끝까지 잘 잘리는 거를 볼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 잘 잘려서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금방 자를 수가 있는 거죠. 스펙값이 거의 사기급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, 이렇게 되면,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 가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단점이 존재하길 마련입니다. 안 생길 수가 없는 메커니즘인 거니까. 맞습니다. 눈치채셨을 거예요.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. 앞쪽의 날 길이를 키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게 돼 있는 게 뒤쪽 손잡이의 길이 부분입니다. 이 제품의 모델명이 CH-9S라고 했잖아요. 7S는 7인치였고 9S는 9인치입니다. 그래서 손잡이를 벌려보게 되면 손잡이가 꽤 많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물론 여기다가 검지를 걸고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는 손가락의 벌어짐은 아니거든요. 근데 손이 많이 작으신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. 그거는 확실해요. 왜냐하면 손이 작으신 분들도 쓸 수가 있는 가위여야 되는데 못 쓴다는 건 아닌데 불편할 수도 있다, 이 말인 거니까요. 이 말인 거니까요. 왜 코맹맹이 소리가 나냐? 손잡이의 벌어짐을 전작과 비교하게 되면 요 정도, 손가락 굵기 정도가 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운 점,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. 그게 뭐냐면 이 제품이 굉장히 예리하잖아요. 그럼 이게 욕심이 나게 되거든요. 조금 더 굵은 거, 조금 더 굵은 거, 조금 더 굵은 거. 밧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굵은 밧줄을 자르고 싶은데 안쪽 날 부분, 원형 부분, 전선을 자르는 부분은 크게 늘어나질 않았어요. 일반적인 경우에는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저 같은 변태들이 쓰기에는 아, 이 뭔가 이 불아쉬운 고 느낌. 전작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하지만 단점으로 제기됐던 거의 모든 부분이 해소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체스코 가위를 평소에 즐겨 쓰시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가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은 체스코에서 나오는 다목적 겸용 전공 가위 CH-9S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첨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위 외형 바꾸는 게 이게 정말 아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,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이렇게 독특하게 출시를 하는 회사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칭찬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. 정말 리스펙하는 부분이에요.